현지시각 오전 9시 31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져가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되자 세계 곳곳에 기상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밴쿠버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식량 기근을 겪게 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월드뱅크의 경제 전문가 스테판 홀리게이트 씨는 2050년쯤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면적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식량 기근을 겪게 될 지역 중 하나로 캐나다 밴쿠버가 속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홀리케트 씨는 밴쿠버는 식량이 풍족하고 부유한 곳이지만 재난 대비 시스템은 평균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해안과 인접한 모든 도시들은 홍수 등의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